4, 5년 전. 팔지 말고 잡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문서. 그 말은 팔지 말고 잡지 말라는 말을 내가 왜 반복적인 걸 말을 하냐면 못 팔았어? 4, 5년 전에? 응. 한 3년? 그러니까 4, 5년 전못 3년. 팔았어. 집, 아파트 팔고, 뭐 잡았어? 그, 저기, 당진에 있는 집을 잡았죠. 건물. 그거를 응. 엄마는 응. 문서로 흥해서 문서로 쪽박쳤다. 그 소리는 쪽박까지는 내가 좀 말을 표현을 오바를 한 거고 엄마가 지금 팔, 안 팔아도 될 문서를 가지고 팔아놓고 잡지 말아야 될 시기에 문서를 잡아놓고 지금 정리가 안 돼. 정리가 안 돼서 내 노후에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 노후가 조금 답답한 수준이 들어와요. 어? 답답한 수준이 들어온다는 소리는 엄마가 4, 5년 전에 엄마가 분명히 사람으로 인동법이 났었어야 돼요. 4, 5년 전에 인동법이라는 거는 사람으로 인해서 엄마가 말에 누구의 꼬임이 됐던 거기에 동의가 됐던 뭐 같이 뭐 움직였던 그러면서부터 엄마가 내가 뭐에 홀린 것처럼 조금은 문서를 잡지 말았었어야 된다는 소리가 들리고 조금 그런 시기로 인해서 인동법이 났다. 누구야? 그때 엄마한테 옆에서 부추긴 사람이 언니. 내가 왜이 말을 하냐면 그집 식구로 인해서 그집 식구로 인해서 엄마가 내가 지금 노후에 편하게 살수 있는 그 금전이 어떻게 보면 끌어다 땡겨서 거기에다가 담가져 버렸어. 그러면서 엄마가 지금 허공에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문서는 잡혀 있었지. 문서는 잡혀져 있지. 결론은 내가 현금으로 쓸수 있는 금전적인 거나 여유나 그런 게내 마음속에 이 불안증을 안겨줬다고. 그렇다고 봐야죠. 아무튼 그거 사놓고 좀 많이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엄마는 팔지 말아야 될 문서를 팔아버렸고,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아놓고, 엄마가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혼자서 소가리를 하고 있다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리고, 왜 그때 조금 이사 방향이나 조금 이런 방향을 조금 무당집을 가서 보고선 조금 했더라면 엄마가 이렇게 답답하지가 않았을 텐데 내가 전혀 문서에 운도 들지도 않았는데 그걸 잡아놓고 혼자 원망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조금 그런 시기가 들어온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엄마, 엄마 사주에는 사람으로 인해서 서비스를 하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 뭔 말인지 알아? 네, 서비스를 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지금 뭐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그전에 뭐 하셨어? 그전에는 노래방도 하고, 그러니까는 서비스를 하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다고. 엄마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지만 엄마는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다고. 근데 엄마가 지금까지 놀고 있는 거는 용해요. 왜 용하냐면 나이가 이제는 있으시니까 내가 이제는 접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사주는 내가 60세까지에는 60, 58까지 58에서 60세까지는 내가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아, 그때까지는 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건 있긴 있는데, 제 사업자를 내가 갖고 있는데, 제가 직접 뛰는 건 아니고, 우리 남편이 하거든요. 아직까지 사업은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몸으로 선수 뛴 거는 한 60대, 그때는 뛰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60세까지, 58에서 60세까지는 내가 바깥으로,
바깥으로 활동을 하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서비스나 사람으로 인해서 장사를 하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으면서 엄마가 돈을 많이 번 만큼에도 많이 까먹고 살으라는 사주를 갖고 있고 내가 또 그만큼의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많이 사기 아닌 사기 아니면 또 간제 아닌 간제가 분명히 끼고선 살으라고 그만큼의 엄마는 험난한 삶을 분명히 사셨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많이 내가 지금은 지쳐서 포기를 하고 사셨었는데 엄마 작년 수전에 엄마가 몸이 괜찮으셨나요? 야. 왜 그러냐면 엄마가 작년에 내 몸에 질병이 들어오는 수전이었어요. 내 몸에 분명히 칼을 대라는 수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엄마가 운기를 봤을 때 정말 이게 기복이 심했었을 거예요. 진짜 기복이 많이 힘들었었을 거야. 힘들게 살았어요. 나는 번다고 버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혔을 때 내가 내 주머니에서 끄집어냈을 때는 현금이라는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뭘 했나 그런 비관스러운 삶을 많이 한탄이라고 해야 되지 한탄과 원망을 많이 하고 살았었어야 되고 또한 내 언니 또한 그 언니한테 왜 이렇게 내가 원망이 많아? 원망을 하면 안 되죠. 내가 선택한 건데. 그러니까 원망이 너무 많다고. 왜 내 동기 일신한테 정말 꼴보기 싫을 정도로 쳐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원망이 너무 많이 들어와 엄마. 그 언니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엄마가 지금 내가 노후가 많이 기울어졌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말을 글쎄요. 해도 된다고. 내가 선택은 했지만 그 언니 때문에 언니가 거기 살아서 알게 돼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렇게 돼서 원망 아닌 원망이 되겠지?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는 삭혀서 내 식구니까 그냥 네. 털어버려야 되겠다 하지만 자다가도 이 욱한 마음에 자다가도 이게 이 심장이 덜컹거리고 그냥 원망스러운 게 많이 들어온다고. 근데 이게 생각처럼 안 팔려요. 안 팔려요? 파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생각처럼 엄마는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보러 온 게 지금 그게 나한테는 크게 들어온다고 문서가 지금 소가리하고 있는 게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는다는 이유가 뭐야? 이게 그 물건이 커요? 지방이라 그러겠죠. 당진인데 건물은 물건이 커요?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10억 조금 넘게 주고 샀는데. 10억 조금 넘게 주고 샀어? 당진이면 10억이면 큰 거 아니에요? 지금 뭐 근데 여기 이런 데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서울에 비하면 뭐 그거 얼마 안 하지만 당진에 비하면 솔직히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건이 크다고 나도 모르게 입이 나왔고 어찌됐든 간에 그거를 사놓고 엄마가 조금 막혀있어. 막혀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정리가 쉽게 안 돼요. 3년 됐어? 3년 돼가요. 10월달에 3년 됐어. 10월달에 3년. 그러니까 3년 됐어. 이제 네. 해가 됐으니까 네. 3년이 된 거야. 네. 3년이 됐대. 3년이 됐는데 이걸 이제 엄마가 정리를 해야 돼. 근데 나한테는 이게 들어와. 5년. 5년? 5년 안에는 해결이 안 되네. 나한테는 5년. 5년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엄마가 조금 소가리를 하게끔 들어와. 근데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그게 왜 나한테는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누가 있는 걸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뭐야? 아, 앞에 공실? 그 공실이 좀 있어요. 그쵸? 공실이 있죠? 근데 요즘 지금 계약 지금 거의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엄마가 막 딴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회전이 되면 엄마가 소가리를 안 하는데 그게 지금 해놓은 건 비해서 공실이 자꾸 뜬대요. 공실이 떴기 때문에 엄마가 소가리가 된다는 소리가 들려. 근데 이게 올해 가을
올해 가을 정도 됐을 때는 우연치 않게끔 엄마가 뭐 매매가 아니더라도 이게 답답함이 약간은 풀려요. 올해 가을까지 가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가을 되면 조금 봄 여름 지나서 그 답답했던 게 그냥 풀리지가 않는데 가을 정도 됐을 때는 좀 약간씩 내가 조금 이게 얹힌 것 마냥 약간씩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운기가 그렇게 돈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 올 가을까지만 엄마가 조금 조심을 하시고 내가 답답하더라도 그냥 소가리를 조금 하시고 가을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씩 풀리는 시기가 들리는데 5년이 돼야 돼. 근데 엄마가 정리를 하려면 그 언니가 지금 아래층에 상가거든요. 아래층에 언니가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무슨 사무실로도 언니가 쓰고 있는데 언니를 내보내야 되는지 응? 그 언니하고는 내가 자꾸 부딪히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엄마한테 언니를 내보내야 되는지 그냥 거기 살게 놔둬야 되는지 안 나가요. 동기간이니까 또 매몰차게 나가라고 할 수도 안 나간다고 없고. 아니 나가려고 자기가 보러 다녀 안 나가 주저앉는다고 이게 자기가 지금 엄마 눈치가 보여서 나가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이 현실에 딱 봤을 때 나갈 만한 공간이 그렇게 뚜렷하게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입이 닫혀져요. 그러면 내가 나갈게 라고 말은 했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상복귀가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게 다 꼴보기가 싫은 거야. 거기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털어버리고 싶은 거야. 근데 올해는 그거 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언니도 내보내고 5년. 5년은 그 건물을 팔아야 되는 실정이니까 그러니까 그 시기에 엄마가 조금 더 2년을 고생을 하셔야 돼요. 2년 동안 조금 더 소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엄마가 털려. 아니 언니가 곧 나갈 것마냥 어디 장소를 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있으면 나가라고 했거든. 사실은 내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가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언니가 조금씩 봐주긴 했는데 가보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게 그냥 물론 뭐 본인 집이 아니니까 물론 나같이 신경은 안 쓰겠지만 좀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이렇게 막 가면 오라통이 치밀어. 그래. 근데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래도 동기간이 거기에 사는데도 그냥 나 몰라라 하니까 또 나는 나대로 화가 나고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 엄마가 지금 진짜 문서로 인해서 꽉 막혀 있어. 문서로 인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아무튼 언니하고의 이러는 트러블과 또 뭐 세입자들 들락날락 하는 거 그런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데 그걸 이제 내려놨어요. 내가 어차피 남이 돈 받으려면 신경 써야 되는 거는 맞고 그냥 어느 정도 내가 그거는 감안하고 있어요. 근데 아 이거를 정리를 할까 지금 정리를 해도 뚜렷이 어디에다가 뭘 투자를 해야 될지 그것도 아직 내가 미정이고 5년 미정이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빨리 엄마가 이거를 다 정리를 해서 내가 털어버리는 시기는 5년 5년이면 5년. 내 나이가 몇 살이요? 5년 그래야 엄마가 여기서 나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더 그때가 돼야지만이 엄마가 그래도 내가 답답했던 게 조금 풀린다는 소리가 들리지 그거 갖고 있는 한은 뭐 답답한 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가 잡지 말아야 될 거 잡은 거 엄마 선택의 실수인 걸 누굴 원망해. 원망할 수는 없지만 내 시기에 내가 5년 전에 분명히 인동법이 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엄마가 내 말년에 잘 살 수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엄마가 흙탕물에 엄마 스스로가 담근 격이야. 그러니 그 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시기는 5년이래요. 5년 동안 있어야 돼. 그 제가 그 매입할 때보다 손해는 안 볼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거기가 땅값이 있고 그 공시가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기가 전철이 들어와요?
아직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전철이 들어올 저기가 있어요? 아직 멀었죠? 멀었어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하경으로 비춰졌을 때는 뭔지는 모르는 전철이 들어와. 전철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뭔가 조금 개발이 될 수 있는 시기로 나는 비춰지거든요. 5년 뒤에? 응. 그러면서부터 엄마가 우연치 않게 팔리면서 그때는 내가 뭐 쌤쌤이를 칠 것 같아요. 쌤쌤이를 칠 것 같아. 쌤쌤이를 칠 것 같고 거기에서 막 내가 봤을 때는 흥행치지는 않아요. 쌤쌤이는 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엄마가 내가 문서로 인해서 탈난 건 맞아. 문서로 인해서 탈났고 사람으로 인해서 인동법이 났고 그래서 형부는 아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부부네가 언니하고는 안 맞죠? 언니, 엄마가 어떻게 언니하고 맞을 수가 있어? 성향이 전혀 다른데. 아니 그리고 언니가 사무실로 쓰고 있긴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언니가 애터미를 해요. 아 나는 그게 제일 싫은 거야. 아니죠. 애터미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엄마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싫은 거지. 아니 나한테 도움 나는 도움을 언니한테 도움을 조금이라도 받을 생각은 없는데 아 그 남들한테 막 구걸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직업이 싫은 거야 내가. 나는 싫은 거야 그게. 근데 언니는 그게 자기는 적성에 맞는지 몰라도 나이가 먹었으니까 해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한다는데 그냥 남들한테 사정해야 되고 구걸해야 되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언니도 문서운이 없어요. 문서운이 없다는 거. 아 언니가 지금 땅만 팔리면 그 언니가 땅이 지금 있는데 문서운이 없다고. 그것만 팔리면 언니도 그렇게 뭐 지지공상으로 안 살을 텐데. 문서운이 없다고. 언제나 그 문서운이 땅을 있을까요? 땅을 떠나서 이동수가 그 언니는 올해 없어요. 올해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있을까요? 내년에는 있어요. 올해는 문서운이 없는데 이거를 이동을 한다 하니 내 성에 차는 그 터가 있겠어요? 그러면 올해 간다 해도 못 가게 해야 되겠네? 그냥 말로는 이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내 몸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그 운이에요. 올해는. 그래서 이사를 한다고 해도 내가 답답해. 별 변화가 크게 들어오지를 않아. 그럴 바에는 엄마가 그냥 올해 꼭 참아줘. 참아주고 나면 내년에는 저절로 운이 어차피 그 엄마 언니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할 수 있고 엄마는 2년 있다가 내가 정말로 옮겨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동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 정리가 슬슬 된다고. 그러니 어차피 엄마는 2년 동안에 앞으로도 더 2년 동안에는 내가 큰 변화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 대신에 공실은 하나씩 풀려요. 풀리기 때문에 답답함 수준이 조금씩 내려간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그걸로만 엄마는 만족을 하고 있으시라고. 그 뒤로는 내가 그거를 덩어리를 팔든 뭐 하든 그건 엄마의 사정이시고 지금 당장 해소해 줄 수 있는 거는 공실이 비어 있는 거를 정리해 주기만 해도 엄마한테는 크나큰 감사하다고. 뭔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올해 운은 내가 그것만 문서에 자질구레한 것만 정리만 돼도 엄마는 복이야. 어? 엄마가 엄마 스스로가 무덤 파놓고서 뭐 답답하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안 그래? 이미 사고는 다 쳐갖고 오시고서. 그치? 네. 응.